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로보토미 컴파레이션 저번에 이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확인요? 23일이네.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짜자자자자. 으아. 얼렐레. 어레레 게임 꺼질지도? 뭐 때문이지? 뾰이 뾰이 뾰뾰뾰 뾰뾰이 뾰뾰. 맞아, 로보토미 맨날 이래요. 이거 하기 전에 맨날 꺼지려고 그래. 지 혼자 응답 없음 뜨고. 우리 저번에 뭐 했더라? 얘네 뭐였지? 잠깐만, 이거 보고 갈게요.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도 어차피 내 짜와 할수 있죠? 그것만 알려줘. 기억 저장소로 돌아가면 내 짜와 할수 있나? 저 녀석들, 에고 뽑고 가자고? 에고 어떻게 뽑아?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공략법을 모르는 에고를 어떻게 뽑아요? 얘는 알레프라 가지고 대도전 해가지고 일단 무기 먼저 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아마 통찰에 손님님 넣고 이걸 얘 아마 보통 떠야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죽으면 재도전 해가지고 기억 저장소로 도망치자고요? 기억 저장소로 도망치면 얘네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재도전 하면은 어차피 저기 되고. 아 잠깐만, 재도전 여기다가 저기 좀 한우님 좀 데리고 올게요. 하느님 데리고 온다는 거 깜빡했네. 깜빡깜빡깜빡이는 밤하늘 내 별을 보며 따라바빠빠빠 우리 사랑 갖다다 후야 속이 지셨나요 짠짠. 여기다 이렇게 네 안녕. 저도 드디어 1인가요? 네, 드디어 1입니다. 여기다 통찰. 하우님, 여기 통찰하세요. 통찰. 애착이었나? 애착인데 통찰인지 기억이 안 난다. 애착이었던 것 같은데. 몰라. 몰라. 취업도 시켜달라고? 앙바님 여기 들어가 있을걸요, 아마? 없나?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뭘 취업을 시켜줘. 그럼. 어? 저음이다. 저음 뜨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저음 뜨면 안 되는데. 아, 거참. 큰일 났네, 이거. 아, 역시 애착 맞았구만. 이거부터 쫙쫙쫙쫙 그거 저거 좀 뽑으러 갑시다. 둘다가 상관없구나. 일 잘했죠. 일 잘하면 안 된다고. 일 못하라고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위에 계신 분들 아래로 좀 내려오시고. 이제 나쁨 뜨겠는데. 보통 과학장. 허허이.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나쁨 칠것 같죠? 왠지 기분이, 그죠? 몰라.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1. 1이면 괜찮지. 애착에 소닉님 넣고. 여기 계속, 얘 그냥 무기, 아, 얘 뽑아야 될까? 이 아이의 무기를 뽑아야 될까요, 우리가? 뽑으면 좋긴 하지.
물론이죠. 그쵸. 근데 뽑을 수 있을까? 못 뽑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날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괜찮네. 안 깎였네. 다행이다. 먹고. 여기다가 애착 빨리 보냅시다. 일, 아, 안 될 것 같아. 또 집어넣으면은 저게 될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냥 얘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얘 무기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얘 관리하는 걸로 합시다. 어허, 근데 이거 클리포트 카운터 이거 까이면 어떡하지? 까이면 이제 이거 작업 못 하거든요? 한 번만 더 까이면 이거 작업 못 하는데 이제. 아, 좋음 뜨겠다. 자, 15. 어? 왜 나쁨이지? 아, 나쁨일 경우 감소구나? 보통일 경우는 상관없구나? 오케이. 한번 믿어보라고? 어디 가고 싶어요? 통찰 본등 억압이랑 어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보내드릴게요, 제가. 아니면 작업 보내는 거죠. 아니, 이거 클리포트 이거 뜰까봐. 이거 뜨면 큰일 나는 거잖아. 어, 약점. 견딤 약점. 어, 무기가 그렇게 좋진 않네. 해라서 그런가? 여기 있으세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딜 가야 할까? 빠빠빠라빠빠. 마네킹 제가 작업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아, 아마도 몰랑님이, 아, 그런가? 하노님도 버티만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됐고요. 여기 계속 가면 되겠다, 그냥. 이거는 장극 뽑기 가능인데 얘가 문제. 얘가 이거 때문에 이것만 없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게 문제야. 이게 자꾸 까여가지고 이거 한번 올린 다음에 클리퍼드 과부하 걸고 그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미션 아무것도 없죠? 미션이 아무것도 없네. 진행 중인 거. 헐. 애착. 그래? 근데 이거 가봐요. 망하면 뭐. 망하면 이제 제명당한 거 몰랑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네. 채팅창 위치 좀 바꿀게요. 어, 여기로 바꿀게요. 원래? 다행이다. 또 어디냐? 어, 여기만 뜬 건가, 지금? 왜지? 원래 하나만 떠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만 뜰 리가 없는데 왜 하나만 떴지? 21일. 어? 알라. 야, 좋음 뜨면 안 되는데. 보통 떴었어야 되는데. 야, 씨. 야, 씨. 다들 모여. 다들 모여. 짜자자자자, 자, 공연 시작합니다. 타. 짜잔. 자, 손님, 이거 좀 공격하세요. 태연하게 지나가지 말고. 자, 다들 이거 좀 공격하세요.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꿀 수가 없네, 이거. 아니, 천막 좀 치워주세요.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나 진짜 이거 거슬려가지고. 잡으시게요.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충분히 잡아요. 무브먼트 1. 불댐이 없네. 어, 나. 빨리 오세요. 다들. 얘들아, 빨리 좀 와. 부탁인데, 빨리 좀 와. 애들이. 발걸음이 좀 다 느려진 것 같다. 어째? 굳이 몸으로 고생하는 관리사.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럼? 안 잡을 수 있어요? 멘탈 올리는 게 낫겠지? 아, 손님한테만 쓰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게 3배속이 안 돼요. 2. 잡힌다, 잡힌다, 어. 아, 소닉님. 아, 소닉님. 어, 3이다. 렐렐렐렐렐렐렐. 아, 가까이 좀 모여 좀 있지. 아, 좀 모여 좀 있지. 어, 애기 온다. 됐다. 얼레. 어, 애기 우는 것 같은데, 분명. 됐죠? 깔끔. 깔끔. 됐고요. 근데 애들 다 여기서 모여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위에 클리포트 폭주 터질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여명 때문에. 아, 애기 애고무기가 애기 울음소리가 나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애착에. 아, 이거 열어야 되는데. 이거 애착 작업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본능의 하모님? 최대한 제일 못하는 걸로 보내야 되는데. 정의가 낫겠다. 이거 애착의 아그레모님? 아, 뜸신이, 아, 있었잖아. 왜? 갑자기 왜 인사한 거지? 멍청한 건지 똑똑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왜? 왜? 잘하고 있구만. 안 죽었으면 잘한 거지. 어, 그러네. 이거 채팅 길어지면 화면 잘리네. 아니요, 의도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의도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 27. 아하. 하모님. 아픔 뜨지 말고. 잘 잡죠. 예, 네, 이거 무기 뽑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 무기가 아마 220인가? 그 정도 필요할 텐데, 알레프라가지고. 아마 그래서 못할지도 몰라요. 다음날로 넘어가가지고, 잡는다면 또 모를까? 자,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해요. 일 너무 잘해. 일 너무 잘해. 어, 아이, 좀 뜬다. 아, 다행이다. 아휴. 아, 관리 성공했잖아요. 관리 아까 잘해서 저기 한 거지. 애착. 하모님. 어, 애착. 아크레모님. 이거 이제 뽑을 수 있겠다. 40. 무기 두 개 뽑았고. 이것만 세 개만 뽑으면 되겠네요. 관리법? 아, 다 됐는데? 아, 오호라. 오호라. 아, 나짐이네. 그러면, 아, 매우 나짐이네. 무조건 본능 보내면 되겠다, 맨 처음에는. 얘 애착 보냈네. 처음에는 무조건 본능 보내고, 그 다음에 애착 보내면 되겠다. 오, 좋아요. 오, 딱 됐어. 오, 와, 예쁘다. 이거 무조건 뽑아야겠는데. 심지어 화이트 데테미지 내성이네. 매우 낮으면 절대 나쁨 뜨는 정도인데요. 아, 그래요? 그럼 억압 보내야겠네. 자게 하노님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기분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에고 기프트 성능 뭐라고? 어, 와. 해당 황상체에 방어구 장착 시 화이트 속성 데미지 공격 흡수. 와, 개쩌네. 1%지만. 100번 들어가야지 한 번 준다는 소리잖아. 마이너스 24.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해. 이것 봐. 예, 충분히 해. 충분히 해. 이것 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의 예감상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닐까? 지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플러스 16인데? 마이너스 30%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어? 블랙탄스라고? 아, 어차피 이거 블랙탄 소도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잖아요. 풀리잖아. 그렇게 욕심으로 인하여. 그래,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 좋은 생각이야. 욕심 부리면 안 돼. 다들 잠깐만 자리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여명을 좀 준비하도록 합시다. 채팅을 애매한 데서 잘 먹었다고? 왜? 아니, 블랙 데미지를 써야죠.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돌아가세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에고 기프트 받으면은, 몇 얘기니까. 이거 받으면은, 미치면 안 되는구나. 아, 안 미치면 되잖아. 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에고 기프트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네? 안 미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라. 안 미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미칠 확률이 없잖아요. 화이트 데미지를 입어야지 미치는 건데. 안 미치잖아. 화이트 데미지를 안 입는다는 소리는. 조우 피해는 정신력으로도 들어오고 블랙 데미지도 정신력인가요? 아, 허라. 그럼 뭐, 그렇지. 블랙 데미지 애들로 쳐야지 뭐. 블랙 데미지 쏘고 회복탄 쏘고 그래야죠. 그리고 상님 혼자도 이것 좀 치시고. 너희들 싹 다는 아니고. 왜? 여기 강하신 분들이 왜 다 여기 몰려있지? 이상하네. 그럼 위층 어떻게 처리하라고 다 이렇게 몰려놓은 거지? 빳빳빳빳. 위층은 저희끼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관리하는 거긴 하지만 오케이, 이해는 했음. 자, 다들 처리하러 가세요. 구당탕 쿵당. 와, 한 방 컷 봤어요? 이 아이 조그만한 거 봤을까? 난 보였는데. 와, 개강해. 역시 몰랑님이야. 개강해, 진짜로. 내려오시고. 돌아오시고. 개강해. 그리고 이거 무기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 진짜 조금 부족하다. 한 번만 더 넣으면 될 듯?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매운 아즘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억압 넣으면 되겠네. 그럼 보통 뜨겠네. 그죠? 억압의 한우님. 믿습니다, 한우님! 보통 뜰 거라고 믿어요. 일 너무 잘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어? 야, 아이씨, 역시 본능 넣어서 써야 돼. 일 개 잘해. 어? 이렇게 잘하면 안 돼요. 진짜.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역시 본능 넣어서 써야 돼. 아, 빡쳐. 본능 넣어서 써야 돼. 19만 아니면 된다. 아! 쉣! 무조건, 첫 번째는 무조건 본능이야. 아, 씨. 222, 120. 아, 역시. 근데 뭐, 어차피 모이면은 저기 하면 되니까. 얘들아, 싹 다 모여봐. 괜찮아. 괜찮아요. 됐고, 안 넣어도 되고, 여기다. 내 생각엔 억압에다가 하우님 넣어야 돼, 이거. 이 정도면 이제 억압 한번 넣으면은, 억압 한번 넣으면 아마 보통 뜰 거예요. 낮음이니까. 설마, 이렇게 일을 잘한다고? 에이. 18이면 된다. 아, 충분. 그래도 13은 넘어야 돼. 그렇지.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우수하군요. 우수한 사원이에요. 자, 여기 모이시고. 잠깐만. 아크레모님은 여기 밑에 계시죠. 이제 여기다 애착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우님, 조금 버티다가. 성공. 이거 한 30% 될 때까지 계속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보통 뜨면 안 되는데.
일을 잘하면 안 된다니. 우리 회사는 월급 루팡 잘하는 그런 사원들을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을 열심히 할 거면은 그러면 안드로이드 쓰지. 왜 사람 쓰겠어. 어레레레레레레. 아, 얘들아, 준비하자. 아, 오케스트라님 탈출합니다. 하느님도 여기 미리 올라가 계세요. 아, 공연 시작! 어? 밑에네 또? 왜 2층이냐? 3층인 줄 알았더니. 얘들아, 얘 좀 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얘는 뭐가 면역인 거야? 뭐가 면역이긴 한데 데미지는 또 맞기는 하고. 뭐지? 얼라? 아 왜? 아 지금까지 잘하다가 왜? 왜 때문에? 관리법 열면 나온다고요? 아 젠장. 아, 1학장 때는 이 속성, 2학장 때는 블랙 속성, 3학장 때는 화이트 속성, 4학장 때는 레드 속성. 아. 아. 일단, 블루키님한테, 블루키님이 누구야? 이거 긴장, 이거 좀 치워봐! 이거 치워야지, 이거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그럼 몰랑님밖에 데미지 못 넣을 텐데.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미쳤냐! 네. 아, 이거 천점 치워줘야! 천 미치겠네!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아, 블랙 때문에. 얘들아, 얘들아. 얘 어떻게 된 거니? 레뎀이고.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 이거 화뎀이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받아요, 혹시? 얘가 이게 전체 공격했을 때 여기 중앙 버섯만 받아요? 여기선 안 받고? 아, 그쵸? 여기 다 받죠? 다 받죠? 아, 이거 다시. 헐. 몇 명이나 패닉 당했지? 잠깐만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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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커튼 때문에 이거 미치겠네. 이거 커튼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여깄다. 패닉 당한 사람. 아, 이거, 시공조아님이 때려보시고. 이거. 연사증이를 때려보시고. 안 되겠다. 다시 재도전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들, 지루해서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아. 역시 처음에 본능 넣었었어야 돼. 하느님 데리고 본능 넣고. 그 다음에. 본능 두 번 넣고. 첫 번째가 그거란 소리죠? 우리가 페일데미? 아, 어? 이것도 화이트데미였네? 아, 우리가 그 속성이 없네. 데미지가. 유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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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타티아만 있어야. 유스티아만 있었을 텐데. 그거 걔만 있었으면 다 가능인데. 아, 유스타치오만 있었어도. 저걸 왜 작업을 해야 되냐고요? 이걸 작업을 해야지. 저거 무기를 얻잖아. 유스타티아. 유스타치오만 있었어도. 아, 징벌새 또 다시 안 나오나? 징벌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관리법만 열고 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왜?
왜? 다음을 노리자고? 그럴까? 그냥 기억론 할까? 그냥 아 심판새 맞다 심판새 심판새 다음번에 우리 그냥 우리 얘네 둘이 포기할까요? 둘 다 그렇게 무기가 좋아 보이진 않아. 도감 열자고? 도감은 열시다. 그래, 좋은 생각이에요. 도감만 열고 런 합시다. 런 이유. 맞아, 옷이 예쁘긴 한데 얻을 수가 없다. 일단 본능에. 근데 지금은 성공 확률이 0%라 가지고 본능 보내면 죽을 것 같은데. 먹 아프면 보내시다. 하느님이 일을 못하게 말아야지. 일을 못해주세요. 제발요. 일을 못해주세요. 그렇게 잘하면 안 돼요. 하느님 성공하면, 하느님 그 조음 뜨면, 조음 뜨면 안 된다. 안 뜰 것 같다, 조음. 아, 보통이다. 설마. 아, 다행이다. 1차이로. 개좋아, 진짜로. 아니, 손님 가지 말자. 어디다가 똥줄 탄다니까 진짜 이거 똥줄 개타요. 더 가야겠네. 아 이거 억압 보내면 돼. 100%야 억압 보내면 돼. 나쁘면 안 뜨고 무조건 본능이야 그럼. 아 보통이야 그럼. 어? 일 잘해야 돼. 하느님 일 잘해야 돼요. 일 잘해야 돼. 일 잘해. 일 잘해. 놀지 말고 일해. 찰싸 일해라. 일하라고. 놀지 말라고. 아, 몇 이상 해야 되냐? 아, 지금 까지도 않아가지고. 휴. 어쩌란 거지?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고 잘하라고요. 타이밍을 보라고, 타이밍을. 타이밍을 잘 보라고. 이제 애착 넣어도 될 것 같은데? 10이니까? 아니지. 어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업 속도가 3이구나. 그럼 애착 넣어야지. 하느님. 아니 눈치를 딱 보고 잘할 땐 잘하고 못할 땐 못해야지. 어떻게 항상 놀기만 해요? 지금은 못해도 돼. 지금 못해야 돼요. 13만 뜨자. 제발 13만. 13만. 13. 역시. 일 잘해. 아, 너무 잘해. 맞아. 알잘 딱각생으로 딱 해야지. 잘했고. 자. 여기 이제, 애착에, 하느님. 자, 하느님 딱 깔끔하게 딱 잘 하세요. 우리 13만 띄우자. 13만. 4만 더. 그렇지. 2만. 일 잘해. 마음에 들어. 예뻐. 일 너무 잘해 진짜로. 웬일이야.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24%라서 건들지 말고 여기나 집어넣읍시다. 됐고요. 쉽다 쉬워. 어제까지 버려주신 조커패. 안 버렸다고요. 다 그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아 무기 딱 뽑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딱 무기만 뽑을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허이. 됐고. 이거 딱 집어넣으면 이거 딱 풀리니까 여기다 이제 본능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 안 떴네. 꼬대, 본능에,
블랑님. 와, 여기에 이거 클퍼 안 떴어. 너무 좋다. 세상에. 중에 한우님. 한우님 딱 13만 띄우면 돼요. 13이랑 13에서 18까지. 13만 띄워. 13만 띄우면 돼. 13만. 13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3. 한우님 13만. 한우님 13만. 한우님. 한우님 13만. 긁었다. 이번 긁었다. 아이고. 아이고야. 억압을 넣었어야 됐다. 내가 너무 믿었네. 억압을 넣었었어야 되는데. 아. 애착 넣으면 되겠지? 아니, 야, 플러스 3%라 가지고. 이게 3%라 가지고 매우 낮음이라도 성공할 줄 알았지. 한우님 18까지에 18까지만 너무 너무 잘하지 말고 너무 일 너무 하지 많이 하지 말고 본능 나올 걸. 아아 자, 모여 있으세요. 잠깐만, 뭐더라? 2악장 때 블랙, 2악장 때 블랙, 3악장 때 화이트. 짜자자자잔, 짜자자잔, 짜자잔, 짜자잔, 짜라자라잔, 짜라잔. 왜 근데, 근데! 빨리 열어봐. 아니, 이거 지금 우리 다 열었거든요? 아니네. 뭘, 아, 두 개. 그냥 지금 기억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얘가 아직 안 해가지고. 지금 기억론도 나쁘지 않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거의 다 이름을 깠는데. 도전 한번 해볼까? 아, 죽을까봐. 아. 빨리 2로 갔으면 좋겠다. 빨리 무브먼트 2 갔으면 좋겠다. 빨리 1 끝내고 2 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원 안에 있으면 데미지 받는 거구나. 아, 일로 와봐. 니들 여기. 가지마. 그 원 안으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소닉님. 소닉님이 화생 방패. 아, 얘들아. 여기 좀 들어가 있어봐. 소닉님, 일로 와봐요. 소닉님, 일로. 하선님! 당신도 여기 들어가 있어봐. 무브먼트 2다! 지금 출동해! 총 출동해! 다들 돌겨! 돌겨! 이거 소닉님, 내 생각에는 빼야 돼. 이분은 아니야. 이분은 화냄 너무 낮아. 쳐라! 매우 쳐라! 이 자를 매우 쳐라! 와, 애기 목소리. 3. 이지만, 여기다가 화뎀. 아, 당신 빠지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시고, 사신 아바타님도, 아, 이거 무기 좀 보고 싶은데. 제발, 무기 좀 보고 싶은데. 잠깐만. 아씨, 무기 좀 보고 싶은데.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제발, 됐다. 어우, 쉬워. 도꼬미님, 어서오세요. 삐 하는 소리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그거예요. 자, 다들 돌아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잡는 거구나. 쉽지, 어렵진 않네. 아, 도꼬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죠? 어서오세요. 내 나이가 왜 궁금해? 몇 살 같이 보이는데요? 다들 돌아가세요. 자, 빨리. 돌아가. 돌아가고. 야, 사무직 다 죽은 거 봐. 17살처럼 보여요? 아, 진짜? 목소리가 젊다 뜨시겠지?
마이너스 12%면은 애착 보내도 돼. 모두 도와주셔서 땡큐합니다. 그니까 다들 잘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13에서 18만 하면 돼요. 이거 잘 안되면 튀자. 그만해. 일 그만해. 일 그만해. 일 그만해. 일 그만해. 예, 더 이상 건들지 맙시다. 그게 답이다. 더 이상 건들지 않는 게 답이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가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8%인데 이제 애착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만 좀. 내년에 고등학교 가요? 축하드려요. 고등학교 돌아가면 재밌겠네. 좋겠네. 한 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이거 내성 이게 너무 커요. 아 너무 갖고 싶다. 아, 다음에 못 만나면 어떡해. 다음에 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아 지금 넣는 게 답인 것 같은데 생각엔. 아니 지금 넣고 그냥 일단 얘 무기 하나만 더 뽑고 그 다음에 애착 한번 넣어보자. 그 다음에 얘가 탈출하면은 그때 이제 기억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어차피 잡을 수 있잖아요. 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운이 한 번이면 어떡해. 잡을 수 있긴 하겠다. 그죠? 다들 여기다 모아둔 다음에 잡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맞는 것 같아. 보여.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차피 얘들 여기 뜨니까 여기다가 레드 데미지 있는 애들, 여기다가 블랙 데미지 있는 애들, 여기다 화 데미지 있는 애들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어때? 나 똑똑해요? 나 개 똑똑한데? 여기다 화이트 방을 합시다. 당신 뭐야? 화이트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화이트 왜 이렇게 많냐? 사막상까지 기다려야겠는데? 여기를 블랙방으로 하자. 우리는 무슨 화이트 부기밖에 없네 다? 레드는 일로 가 계시고 화이트? 직원을 잃기 전까지 모두나 다 계획이 있다고요? 아니야 2학장 때 블랙? 4학장 때 레드 맞네. 화이트. 당신 뭐야? 레드네. 레드 이쪽. 블랙 이쪽. 이지만 작업해야 되니까 이쪽. 화이트는 이쪽. 자, 다들 옮겨가 보세요. 이사 좀 해봅시다. 레드 데미지 이쪽. 블랙 무기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학장 때 그 저기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네. 가시고. 여기 블랙인가요? 레드 이쪽으로. 블랙 무기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날리지. 블랙 무기가 아무도 없네. 이상하다. 혼에 든 사람은 분명 블랙일 텐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2학장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구나. 불불불불불불. 아와와와와. 화이트고. 레레레레레. 레드. 다 레드. 블랙이 얘밖에 없어. 소닉님밖에 없어. 소닉님 혼자 싸워야 돼. 아니 근데 소닉님은 싸우면 안 돼. 정신력 너무 약해가지고 싸우면. 정신력 강한데? 하나님 레드. 그러네. 이렇게 두 명이서 블랙이네. 그럼 둘이서 같이 이렇게 싸우면 되겠다. 좋아요. 좋은 생각. 화이트 레드. 좋아요. 계획은 다 있다. 됐어. 여기다 일단 소닉님 넣고. 수산시장이다. 뭐가 수산시장이야. 여기다가 애착에 오늘 좀 그렇다. 나도 일부러 좋은 만들어서 잡는 거죠? 아니에요. 애착 넣어가지고 13에서 18까지 하면 된다고.
그리고 이거 어? 아 근데 다음에 여명이네. 일단 여기다가 애착에다가 하느님 넣자. 롤이요? 롤 할 줄 아는데 방송에서는 잘 안 해요. 할 줄만 알아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할 줄만 안다는 거지 잘한다는 소리는 아니라가지고 내가 아이템 사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13까진 가야지! 13까진 가야지! 그렇지! 하나만 더! 어!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잠깐만 우리 정예 멤버들 가가지고 흑염룡님은 여기가 계시고 그리고 우빈님은 몰랑님은 여기가 계실게요. 아 흑염룡님 어서오세요. 졸려요? 왜? 왜 때문에? 존스는 여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정예 멤버가 몇 명 있어요. 배짤랄라님이 여기 가가지고 혼자 고독하게 내부에서 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티어가 없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롤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거기서 CS 먹는 방법만 안다는 이 소리예요. 잉? 끌려요? 아 12시 다 거의 다 되긴 했구나. 나도 이거 무기만 얻고 가야겠다. 뭔 느낌인지 알겠죠? 할 줄만 안다. 여기 배치 다 됐어요. 여기에 뜨면 좋겠다. 애들이 다 죽일 텐데. 여기다가 수민님 넣고 무기 터뜨리고 흘린 눈물은 있는데 이 자식! 이 자식이 나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다니. 어? 여기 떴네. 하필 여기 떴다니. 잘했고 와 대규모 이동 개쩔어. 와씨 너무 불쌍하다. 바비큐 파티였다고요? 끝. 다들 모이세요. 화이트는 이쪽으로 화이트 어? 블랙 아 레드구나. 블랙인줄 허넷이 레드였구나? 허넷 블랙댐인 줄 알았더니 레드댐 이쪽 아래로. 에너지 도둑은 데뷔를 좀 해야죠. 무슨 유명한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공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대 중이에요. 맞아요. 요즘에 관심을 많이 받는 그 가수 썬그리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러냐? 롤 닉네임 뭐냐고요? 썬글이에요. 썬글. 됐지? 이제 여기 29? 본능을 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지금 6%니까 이거 본능 넣어야 돼. 100%야 본능에 한우님 넣으면 된다. 악수회도 한다면서요? 악수회 어떻게 해. 이 시국에 악수하면 안 되지. 어? 이럴 리가 없는데? 어? 이렇게 많이 실패할 리가 없는데? 나 플러스 6%인데? 어? 아 얘들아 준비해라. 그분을 맞이하러 간다. 공연 준비해. 자 유명하신 분의 공연 들으러 가겠습니다. 아 블랙댐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아 내게 타고 있어. 짜라자라잔 흐름에 맞는 저기들 해줘요. 흐름에 맞는 채팅을 쳐줘요. 무일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야. 여기 있고 다시 여기 있고 다시 여기 가고 다시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이제 슬슬 무가 2가 될 테니까 가도록 합시다. 제발 무브먼트 2 언제 되냐? 빨리 돼야 되는데 좀 때려야지 이게 바뀌나. 됐다. 빨리 가서 치세요. 빨리. 지금이 당신의 타임이야. 타임 이즈 나우. 빨리. 턱. 와, 진짜 개 조금 까이는 거 봐.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정도 수준이면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무산. 그럼 당신들은 열로 빠지고. 화이트 부대 출격. 어? 미리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느린데 이거? 어, 되게 비효율적인데? 어떡해. 야, 니네 미리 가. 어떡해. 아, 잠깐만.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어, 빨리 가는 게 맞다. 이거 터지는 각이다, 이거는. 이게 맞다고요. 됐다. 무기 없어도 돼. 아이, 무기 없어도 돼. 무기 없어도 된다고요. 아, 터진 거 아니겠지? 어, 아, 좋아요. 아무것도 안 터졌어요. 어? 작전 끝나면 알아서 돌아가요? 왜? 왜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럼 그냥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작전 끝날 때까지 그 원, 타원형 그냥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아니야? 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끝났으니까 말했죠. 왜? 무기 얻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좋은 수를 안 두고. 아, 딜 애지게 넣는다고?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무비님 일로 오시고. 몰랑님 일로 오시고. 더스님 일로 오시고. 자. 딜 애지게 넣는 거면 안 되지. 아, 그럼 다행이야. 잘했어. 나의 선택 아주 잘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이 말이야. 이거 있고. 이거 드시고. 이거 5등급 분들한테 특별 혜택 저희들이 좋은 무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희경영님이랑 현니프망님이랑 요새님이랑 블루키님이랑 요렇게 연옥이님 됐다. 됐어. 자, 이제 무직이다. 어때요? 축하드려요. 이거 그거잖아. 유급휴가잖아. 유급휴가 좋겠네. 와, 부러워라. 남들이 그렇게 원하는 유급휴가. 똑같이. 와,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싶으면 맞습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애착의 하모님. 이거 왜 뜨냐? 여기 쿨퍼 안 떠야 정상. 아, 예수도 안 했지. 참 생각해보니까. 복수 말고. 이 화면만 네 번째다. 아닐걸? 더 많이 봤을걸? 엄청 많이 봤을걸? 목이 터졌나? 터졌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지? 터졌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터졌어요?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내가 그걸 못 봐가지고. 응, 잘. 나오고 대합하고 옆집에 아무도 없네. 어떡하지? 이인님이 버틸 수 있을까 이걸? 두 분이서 같이 처리하시고. 얘뭔 데미지? 레딩인가? 됐고. 왜? 애기야, 왜? 아, 누가 못 떴어. 아, 애기야. 이 방법밖에 없다. 빨리 들어가. 얘들아, 빨리 들어가. 얘들아, 빨리 들어가. 이 방법밖에 없다. 빨리 들어가.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 우리 애기가. 아니, 직원 밥줘. 아, 야, 안 돼. 아, 하템 한번. 애들이 저기만 안 걸리면 되는데, 패닝만 안 걸리면 되는데, 에너지 금방 모으거든요. 진짜 금방 모으거든요.
빨리. 빨리. 아, 여기 넣지 말자. 여기 넣자. 지금 한 시간 급할 텐데. 이거 찬물, 더운물 가릴 그게 있어? 당신 빨리 여기 들어가. 클폭 3단계. 내 생각엔 뜨기 전에 갈 것 같아요. 어? 아, 클폭 터지면 애들이 탈주하는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됨. 아니, 저기 안 해. 관리 안 해.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소니님, 진짜 멘탈 개약하네? 연우기님, 이거 좀. 얘들아, 뭐하니, 이거 좀. 지금 나가서 곤란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 20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빨리 작업해. 작업 완료. 20만 더 있으면 된다, 20만. 산타 시끄러, 층간소음. 야, 됐다. 싸! 유! 산타의 층간소음을 없애드렸어요. 아.